안녕하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예초기를 작동해야 되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풀가의 전쟁이 시작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 또 예초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엔진들을 이제 예초기 엔진들을 가동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뭐 주위에서 투사이클 엔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많이 공개가 되어 있고 수리하는 내역도 많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GX35에 대한 것도 수리의 내용도 좀 나와 있지만은 사실은 이제 좀 아직 부족한 점이 좀 많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이렇게 잘 기술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없었던 것이 참 아쉬운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럼 GX35 중에서 수리하는 데서 제일 사실 이제 문제가 되는 점이 무엇이냐? 그동안에 제가 수리를 해보면서 느끼는 점입니다. 뭐 카브레타라든가 이그니션 코일이라든가 또는 여기에 보면 주위에 나와 있는 캠 기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미 다 소개들이 돼 있지만 오늘은 제가 새로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 엔진에서 GX35라든가 GX25 등등의 그 엔진에서 지금 그런 엔진들을 많이 쓰고 있죠. 분무기라든가 예초기라든가 여러 공대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사실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논의가 안 됐던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 간단한 거예요. 이게 스템 실입니다. 이 스템 실이 그럼 뭐냐? 간단히 얘기해서 이 스템 실은 여기 보면 로크 암 쪽에 엔진 오일이 있는 것을 빨려 들어가지 못하도록 말하자면 요 밸브를 통해서 엔진 쪽으로 이렇게 빨려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실이겠죠. 당연히 요 밸브가 요쪽으로 이제 들어가는 건데 요게 굉장히 중요한데 요것이 잘 보급이 되질 않았던 거죠. 그래서 요번에 이것을 갖다가 프로노드에서 런칭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공급을 하게 돼가지고 오늘은 제가 그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스템실이 어디에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느냐 요거부터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거 치공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요것을 작업하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해요. 이렇게 뭐 작업하고는 굉장히 불편해서 제가 요거 조금 머리 좀 불려가지고 하나 만들었어요. 나무판에다가 나무를 이렇게 깎아서 놓고, 고정을 해가지고, 요거 하는 다리를 하나 제가 만들었습니다. 요것을 갖다 어떻게 하냐. 엔진 이 실인더 안쪽에다가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저거 밸브를 빼려면 받침이 필요하거든요. 그동안은 뭐 거기에다 망치자루를 집어넣는다든가 여기다 만약에 쇠를 집어넣게 되면 실인더 그 안쪽이 기스가 나게 되면 못 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무줄이라든가 뭐 어떤 것을 여기다 놓았었는데 그것도 또 불편하더라고요. 여기다 놓고 흔들기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요걸 하나 만들었더니 아주 요긴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끼워 보겠습니다. 이렇게 고정하니까 작업하기도 쉽죠? 이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가지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쪽에 보면 이제 배기 밸브가 있고요. 요쪽에 이제 흡입 밸브가 있습니다. 근데 배기 밸브 쪽에는, 스템실이 안 들어갑니다. 흡입 쪽에만 들어가겠죠? 흡입은 왜? 빨아들이니까. 엔진 안쪽으로 빨아들이는 거고, 밸브는, 이렇게 불어내는 쪽이니까, 오일이 딸려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흡입 쪽에는 피ston이 내려가면서 빨려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에 오일이, 로크암실의 오일이 이쪽으로 빨려 들어가서 결론적으로 엔진이 시동이 안 걸리거나 시동이 불능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느냐? 아, 이것이 저뭐 카브레터를 교환하고 뭐 이렇게 해서 시동을 거는데 시동률이 잘 나쁘다거나, 두 번째, 엔진을 쓰다가 조금 깎는데 시동이 꺼지고서 죽어라고 또 시동이 안 걸린다. 뭐 그럴 경우가 생깁니다. 왜? 오일이 빨려 들어가다 보니까 스파크 플러그에 오일이 이렇게 접착돼 가지고 점화를 못해 가지고 착화를 못 하는 거죠. 아, 이러다 보니까 시동이 안 걸리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왜 이렇게 중요한 부속을 공급이 안 되느냐? 글쎄요, 그게 사실은 제가 좀 아쉬운 점이 하나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주 다행스럽게도 그것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는 GX35가 원활하게 이렇게 수리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의 제가 보건대 스템실만 교환하게 되면 거의 60, 70%가 수리를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증상이 있을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아예 시동률을 할 수가 없는 경우에 오일이 빨려 들어가면 할 수가 없는 거죠. 아, 그래서 오늘 스템실을 하나둘씩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스템실이 어디 있는가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흡입 밸브를 한번 이렇게 빼보겠습니다. 이렇게 누르셔가지고요. 자, 그러면 이제 스프링이 빠졌습니다. 스프링을 빼고요. 요걸 들은 다음에 밸브를 누르시면, 아, 이거 안 내려가네요. 아, 그러면 이렇게 뾰족한 걸로 이렇게 누르시기 바랍니다. 스템실은 여기 또 이걸로 빠졌네요. 그리고 밸브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프링은 이쪽에 있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흡입 밸브거든요. 이 흡입 밸브가 이렇게 끼워져 가지고 여기 앞쪽에 있는 오일이 이 안쪽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제 오래 쓰다 보면 이 홀이 큽니다. 제가 새 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새 거고 이거 흔 거를 보면요, 군용차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새 틈으로 오일이 빨려 들어가죠. 그러니까 스파크 프로가 오일이 묻어버리니까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휘발유가 액화돼가지고 이게 점화가 돼야 되는데 거기에 오일이 쾅 묻어버리니까 착화가 안 되는 거죠. 폭발이 안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군용이 차이가 납니다. 육안으로 봐도 이렇게 차이가 나니 이것을 교환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이것이 공급이 안 됐던 거예요, 그동안에.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겼느냐. 수리하신다 그러면서 이거를 교환을 안한 겁니다. 안한게 아니라 못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것을 교환을 못하니까 결론적으로, 카브레터를 교환했거나, 밸브를 여기 연막까지 했고, 다 했는데도 시동이 잘안 걸리고, 또 간신히 시동을 걸었더니, 아, 좀 되는 것 같더니, 그 다음날 시동 걸으니까 또안 되는 거예요. 왜? 이걸로 오일이 빨려 들어가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왜 이게 그렇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아, 그래서 저도 옛날에 이거 수리할 때 굉장히 애먹었어요. 아, 그래가지고, 아, 그 전날 수리를 잘 해서 잘 됩니다. 근데 그 다음날 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뿌라고 빼보면, 거기에 오일이 묻어 있는 거죠. 이 오일이 어디로 들어갔을까? 아, 일리 들어간 것 같은데, 이게 없으니까 교환을 못 했던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사실은 아쉬웠던 거죠. 그래서 요거 빼는 건 아까도 이렇게 보여드렸죠. 그게 뭐 장착도 쉬워요. 장착도 뭐 이렇게 보면, 우리가 밸브를 이제 요거 끼시기 전에, 이제 이게 어떤 문장은 요 스템실이 암호가 되면 이제 오일이 빨려 들어가게 되면 저 안쪽에, 거기에 밸브 있는 쪽에 카본이 굉장히 많이 끼게 됩니다. 당연히 오일이 타고 막, 그러니까 그게 덩어리가 돼가지고, 거기에 이 밸브에 막 둘러붙어가지고 여기 착착 닫히질 않는 거예요. 문을 딱딱 닫아야 되는데, 여기에 그 카본 찌꺼기가 끼니까 완전히 닫질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 카본을 이렇게 제거해 주시고요. 만일에 요게 또 닿지 못한다 그러면 이렇게 컴파운드를 여기다 이렇게 칠해 가시고 연마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연마하는 것도 많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요걸 빼셨잖아요. 요거 안에 카본 제거하고 요걸 도로 끼세요. 그때 끼시기 전에 컴파운드를 여기다 요 연마할 자리를 조금씩 이렇게 칠해 놓겠죠? 그런 다음에 저 군용에다 이렇게 끼시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쭉 집어넣은 다음에 요 다리에다가 딱 얹어 놓으시면 당연히 안 내려가겠죠, 이렇게. 아, 얼마나 편합니까? 요렇게 한 다음에 이제 작업을 하시는데, 이제 요 스텐실을 이제 이렇게 아까 저런 컴파운드를 넣는다면은 여기다가 드릴을 이렇게 연결하셔가지고요. 드릴을 여기다 연결해가지고 이걸 돌리시면 연마가 잘 됩니다. 그런 다음에 세척을 한 다음에 끼시고요. 이제 요 스텐실을 아까 흔 거를 이렇게 굴려 컸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이렇게 새로 장착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게 장착해 보면요, 벌써 쇄골로 이렇게 탁 들어갈 때 보면요, 딱 맞은 게 돼가지고 팽팽해 가지고 아주 탄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딱 들어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뭐 간다는 거예요. 요거 이렇게 끼시면 돼요. 스프링부터 우선 끼시고요. 키를 놓으신 다음에 이게 뒤에가 이렇게 받쳐주니까 그냥 여기서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누르시면 장착이 된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이렇게 해서 교환을 해 놓으시면 엔진 오일이 안 따라 들어가니까 시동률이 진짜 폭발적으로 좋아요. 하여튼 뭐 땡기시면 일발 시동이 됩니다. 그리고 엔진 오일이 우선 뭐 오래되거나 이렇게 되면 뭐 어떤 분들은 뭐 2, 3년 동안 한 번도 엔진 오일로 교환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엔진 오일도 너무 오래되게 되면 좀 산화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 스템실이 당연히 이게 빨리 망가져. 여기서 이렇게 제가 보면 이게 고착이 돼가지고 아주 딱딱해졌어요. 이게 저거는 요 새거는 이렇게 보시면 요게 탄력이 고무가 탄력이 있는데 이거는 돌덩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진작 교환해야죠. 이 상태에서 카브레타를 교환하고 뭐 다른 거를 교환해서 절대 시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하면서도 그동안 우리가 잊고 있었던 거죠. 뭐 잊었다고 본 것보다도 부속이 공급이 안 됐던 거죠. 참으로 참 아쉬웠던 그 부분이 아니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나마 요번에 푸르노드에서 애써 가지고 요것을 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공급할 수 있게 돼서 참만 다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요새 굉장히 어려우시잖아요. 농촌의 현실이 사실 너무 어려운 시기인데 뭐 막상 수리하려고 보니까 이렇게 저 어려운 점이 있었던 거죠. 부속의 공급이 안 되니까 일단 그리고 또 사실 이게 저 혼다 엔진 장착탄 저 이해초기가 조금 싸요. 싸기는. 그렇지만 요거 교환해서 이렇게 쓰면요 힘이 벌써 틀려집니다. 일단 그렇게 하셔서 수리를 해서 어려운데 조금이라도 이렇게 보탬이 되겠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또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면 뭐 이제 이거는 스텝실을 그렇게 해서 교환하면 되는데 내가 또 해보고 싶어도 타이밍을 이렇게 맞출 줄 몰라서 이거는 사실 저 사행정이다 보니까 폭발점을 갖다가 그 타이밍이라고 그래가지고 압축에서 폭발되는 그 지점을 갖다가 이렇게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초보자들이 쉽게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이왕 나온 김에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옆에 이렇게 보시면요. 엔진이 있습니다. 요 카바를 띄워 보시면 이 후라이 휠이 있습니다. 후라이 휠에 요쪽에 보시면 요 밑에 화살표가 있습니다. 제가요. 여기 보면 삼각점이 있죠. 요 삼각점이 여기에 보면 다른 데는 없습니다. 요한 부분에 이렇게 있는데 요것을 6시 방향 시계로 6시 방향 여기겠죠. 3시, 6시, 9시, 12시 이렇게 하니까 6시 방향에 맞추시고요. 그다음에 요거고 반대편에 있는 이제 우리가 캠 기어라고 합니다. 캠 기어. 요게 이제 캠 기어에 맞추는 부분이 여기에 보시면 요것도 삼각점이 있습니다. 요 삼각점이 12시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후라이 휠은 6시, 요 캠 기어는 12시 방향으로 이렇게 맞추셔가지고 벨트를 끼시면 됩니다. 그런데 끼셔가지고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요걸 딱 맞춰 6시 놓고 여기에 올라오는가 요거는 필요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딱 낀 것 같은데 요걸 해서 돌려서 확인해 보니까 이게 돌아갔다. 그러면 서너 번에 걸쳐서 요걸 확인하셔가지고 이 타임 측정이 정확한 위치에 이렇게 돌아왔는가 요것만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것이 여기에 이제 배기 밸브와 후위 밸브의 간극을 요걸 맞춰야 되는데 사실 저는 이것을 뭐 거의 초보자분들이라 그러면 손을 안 대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게이지가 있어야 되겠죠. 요 간극을 잴수 있는 게이지가 또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좀 불편한 점이 있는데 일단 간극을 말씀드리고자 하면 배기는 0.11mm, 흡입은 0.08mm. 그러니까 흡입이 조금 더 간격이 좁습니다. 이렇게 해서 맞추는데 이거 새 거는 이미 아니 이렇게 기존에 쓰던 것들은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뭐 건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구태여 이렇게 맞추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일에 이런 경우는 있죠. 이 로크암이 틀어질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로크암이 언제 틀어지느냐? 보통 이 GX35 가지고 어떤 나무 뭐 이렇게 손가락 같은 나무를 갖다가 이렇게 칼날로 때릴 때 충격에 의해서 이게 어떤 때 이게 뻐드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반대로 틀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이게 당연히 여기는 맞는데 여기에서는 이게 틀어지죠.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요 카바를 띄시고서 여기 보시면 양쪽에 이렇게 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닿는 부분이 지금은 요게 약간 뜨죠. 약간 뜨고 여기는 닿는 것 같은데 그거는 요게 이 볼트가 여기서 닿아서 그러니까 요거는 양쪽이 똑같이 여기서 닿는 겁니다. 닿는 부분은 요 끝이 여기서 닿게 되면 이상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틀어졌다 그러면 당연히 이쪽은 닿고 이쪽은 번쩍 들려 있겠죠. 그렇게 되면 그것은 새로 보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보정하기 위한 기계는 특수 공구가 또 있습니다. 만일에 그렇다고 할 경우에는 집에서 이렇게 하시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반대로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역시 이렇게 닿는 부분과 이렇게 해가지고 맞추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거의 이렇게 틀어지는 것도 간혹 있지만 그런 것들은 제가 보기엔 뭐, 글쎄요, 한 50대, 50분의 1, 100분의 1, 뭐그 정도로 거의 제가 많이 이렇게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무리하겠으면 그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때는 뭐 요것을 빼가지고 새로 보정해가지고 할 경우에는 되지만 전문가들은 다 이상 없이 하시니까 치공구도 다 가지고 계시고 그러니까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카브레타는 간단히 새거 얼마 안 비싸죠. 뭐 1년에 한 번씩 새거를 교환한다 그래도 뭐돈 액수가 얼마 안 되고 1년 동안 아주 뭐 요긴하게 쓰고 그런데 한번 교환하면 연료통만 좋은 걸 쓰신다라고 한다면 한 2, 3년은 무리 없이 쓰시니까
아, 그것은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문제가 일키는 것은, 바로, 요 스템실이다. 요 스템실이 그만큼 여기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또 얘기를 하세요. 아, 이 엔진 안쪽에 그 문제가 돼서 압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엔진들 이렇게 보시, 어, 새 것, 아, 이렇게 오래된 것들도 이렇게 뜯어보면요. 사실, 요 실인더실이요. 아주 깨끗합니다. 뭐 거의 그 문제를 안 읽혔어요. 그래서 저는 만일에 이것을 뜯어가지고 이렇게 보실 때, 이걸 좀 오래 쓰신 거다라고 해야 되면, 링구를 교환하기를 보내드립니다. 링구를 끼시게 되면 당연히 더 압도 좀 상승이 되겠죠. 그 다음번에 또 너무 이게 좀 오래 썼다. 뭐 진짜 아 이게 뭐 거의 그냥 어뭐 나이가 굉장히 먹을 때로 먹는 부분에서 이렇게 오랜 시간이 흘렀다라고 하게 되면 아 그때는 뭐 당연히 뭐 피스톤까지 다 교환을 해야 되겠죠. 피스톤도 보면은 거의 뭐 뜯었을 때 문제를 야기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 기스가 있다거나 또는 이렇게 봤을 때 많이 다른다라고 생각하면 피스톤하고 링구를 권해드리기를 하니까 그렇게 해서 교환해가지고 사용하시면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렇게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뭐 초보자들도 분해해 갖다가 그냥 도로 끼시면 돼요.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다 한다 그러면 누구라도 수리하시기가 뭐 쉬워요. 뭐 특수공구도 사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제가 이제 그동안 이것을 하면서 뜯을 때 보니까 이렇게 볼트가 좀 마모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도 안 풀리니까 이걸 십자로 갈아내 가지고 이렇게 뺀 경우도 생기는데 요걸 빼신 다음에요. 그 공구상에 보면 스텐 볼트가 있습니다. 스텐 볼트가 있으니까 스텐 볼트를 이렇게 교환하셔서 이렇게 조립을 하시면은 뭐 이거 수리하는데 누구라도 하실 수가 있어요. 뭐 그동안에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숨겨진 부분이라 그럴까? 또는 얘기 안 하던 부분이라 그럴까? 뭐좀 그랬었는데 이제 이것만 해결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이 엔진에 대해서는 수리하기 시기가 제가 봤을 땐 엔진톱이라든가 그런 거에 비해서 굉장히 쉬운 부분입니다. 뭐이투 사이 저포 사이클 엔진이 그동안에 논란이 대상이 됐던 건 사실입니다. 뭐 좋다 나쁘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랬었는데 그 이유는 제가 보건대 다른 데 있지는 않았어요. 뭐 카브레타는 엔진톱이나 또는 그 투사이클 그 우리가 그 개항에서 우리 국산도 많이 나오고 여러 군데서 그 투사이클 엔진이 나오지만 그건 회석해서 쓰다 보니까 그것도 나름대로 매연이라든가 또 그런 문제도 있죠. 그런데 요거는 그동안에 굉장히 그뭐 엔진이 나쁘다 좋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스템실만 해결이 됐기 때문에 요번에 해결이 됐기 때문에 이 엔진에 수리하는 것은 아주 누구라도 더 쉽게 수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GX35 이렇게 그동안 수리 못해 가지고 이렇게 처박아져 있던 것들 이렇게 수리하셔 가지고 올해 예초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으면 이렇게 하는 바람입니다. 아, 이게 참 좋은 엔진이에요. 예, GX35. 그런데 저도 요게 스템실 전에 옛날에 굉장히 어려웠어요. 수리해도 또안 되고 수리해도 안 되고 뭐 카브레타 바꿔도 얼마 안 되면 또안 되고 그랬었는데 다행히 요번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프로노드에서 이렇게 신경 써가지고 이것을 수입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원활하게 또 공급한다 그러니까 아주 천만다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제가 이렇게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이미 수리하시는 전문가들은 제가 뭐 때문에 얘기하는 것은 다 아시리라고 봅니다. 다만 이렇게 이제 수리를 처음으로 이렇게 시작하시는 분들은 좀 이해 못하시는 분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분들은 SNS에 이렇게 문의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또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그 외에 여기서 뭐 고장 날 거라고는 거의 없어요. 뭐이 벨트 있죠. 이 벨트는 늘어지거나 또는 이렇게 뭐 찢어지거나 했을 때만 유관 검사해가지고 해도 수리하는 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요 기술적으로 요하는 부분이었었는데 그것도 사실은 기술이 아니에요. 우리가 요 타이밍 좀 알고 또 여기에 저 스템 이제 요 스템실 아셨잖아요. 요 스템실만 알게 되면 아 이거 다 공부 다 끝나신 거예요. 뭐 이거 기술자 따로 없어요. 아 그러니까 잘들 이렇게 수리를 하셔가지고 올 애초들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도 감사합니다. 아무튼 올 여름에 예초기 깎으시면서 조심들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또 뵙겠습니다.